자, 국제 로타리 지구 3600 지구 화이팅! 화이팅! 2000 지구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는 좀 컨디션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런지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19 진행되는 중에 써봤던 마스크 중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마스크 쓰고 하는데 이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더 편해지십니다. 예, 마스크도 쓰시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한결 이제 호흡도 좀 나은 것 같고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저도 겪고 있고 시민들도 겪고 계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참 고민되는 순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도 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호흡 효과를 바꾸지 그런데 또 좋은 마음을 앉아서 그런지 한결 마음이 편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손님이 뵀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총장님 말씀 듣고 편하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국제 로타리 3600 지구 10지역 우리 2000 로타리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준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도주의 봉사에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소아의 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의연하게 그리고 각자의 개인 위생 수칙도 물론이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스크를 준비해서 우리 작은 마음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모두가 잘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각자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가 아닌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을 요청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저도 저기 그 로타리 클럽 회원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근데 회원으로서는 불량 회원이라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고 그래도 제가 이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가 우리 그 로타리안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보답을 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일만큼은 제대로 챙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행정을 잘하는 그러한 그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회장님들 말씀도 좀 주시고 그럼 좋겠는데요. 지역교수님, 네. 이제 우리 인사 한번 서로. 실적 대표를 맡고 있는 신화은정부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저희가 활동을 못하는 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천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돼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비롯해서 뭐 지금 인천병원에 그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인력이나 뭐 기회가 가는 대로 나머지 우리 임기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천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대표님 말씀. 아니야, 우리 이천 협의 협의장님. 김경호 오늘 아, 네. 오늘 저기 시장님 그렇게 뵈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빨리 코로나 19가 일부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모든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님 힘내시고 또 저희 그 이천역에 3600지구에 그 청계님이 계셔서 또 이 좋은 또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 또 한번 또 될 수 있으면 네. 하고요. 저희 시장님 건강을 인정하셔서 이천 시민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원 차리 그런데 장원 차리 대검 이순입니다. 네, 마스크 써가지고 사실 저희도 지역 보안에서 왔을 때 잘 네 맞아요 찬성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시장님도 보안으로 준비를 왔을 때 자원에서 거의 그런 보안을 자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이 코로나가 또 종료가 돼서 많이 아웃풋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그런데요, 이제 매일매일 지금 영상회의를 그 중앙정부 주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 같은데, 그때는 제가 참석을 못한 영상회의였는데, 그때 총리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는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서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역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대응하는 그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에 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데, 그 일의 그 진행 과정에 맨 앞에 이천시가 있었다. 3차 우한 교민을 그렇게 따뜻하게 기꺼이 맞이해준 이천 시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똑같은 마음은 사실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그렇게 멋지게 한 지역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배우고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 대표 회장님, 회장님들만 그 참여하셨습니까? 네. 이천한 측으로 다양한 인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을 뵈니까 이제 노란 옷이 일상화되는 이런 조금 슬픈 네. 너무나 오래 간다. 근데 아마 앞으로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이게 고필게이츠 회장님 말씀대로 전 인류의 7, 80%가 감염되는 사태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이러스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국제단체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예측된 부분이 안타깝고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조금 더 봉사라는 건 내가 남는 거를 누군가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와중일수록 우리도 좀 더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인류가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천부터 그 황당한 현장입니다.
있습니까? 네, 동신호사의 클럽회장 김영훈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허송수송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잘 대응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시면 잘 하신 것 같고 박수를 보내고요. 이제 더 힘드시겠지만 계속 응원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열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잘 대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크로그램 회장님이 안 오셨어요. 저기 뭐냐. 조준환 총리. 네, 먼저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기본 재단 여러 가지를 행정으로 발 빠르게 하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로타리 안 또한 열심히 또 제 마스크를 가지고서 공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기본 재난 소득에 대해 송부는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 재난 소득을 어떻게 받고 그 카드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말씀드릴 게 발음이 안 좋네. 내가 하세요. 사실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 이게 요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11시에 이제 그 언론 브리핑이 잡혀 있었는데 그 내용에 큰 또 변화가 있어서 이제 취소를 한 상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디 하나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굳이 나눌 수도 있겠고 나누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이제 이렇게 구별 없이 지급하는 그런 그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고 우리 이천시도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빨리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욕심을 했던 것은 지역경제도 함께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화폐로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역화폐가 신용카드 형식이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 그리고 이제 다른 시군, 뭐 광역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카드 회사가 그 카드를 찍어내는 공장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마스크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회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걸려서 그렇게 지역 화폐를 지급해야 오르냐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각 시군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현금을 좀 지급하는 게 낫겠다.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행히 이제 시청 공무원분들은 지역화폐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만큼은 그렇게 거기에 충전해가지고 쓰도록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그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맞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제 오늘 11시에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밤에 경기도지사님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에 이제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영상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시골에서 욕을 했는데 그동안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가 이제 그 경기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신청을 받잖아요. 거기에 같이 그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을 거기에 같이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서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결정을 어제 한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굳이 오늘 아침에 이제 잡았던 그 기자회견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것이 잘 배워지면 잘 배워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형식입니다. 사실은 몇 가지 형식.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방식도 있고 또 자신이 원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차감 방식으로
쓴 만큼 우리가 25만 원 되겠죠? 경기도하고 이천시가 그만큼 이제 찾아가는 방식이 있겠고, 이런저런 사유로 신용카드가 없고 지역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선물식 카드, 그 기프트 카드 있죠? 그래서 25만 원짜리 2010년 같으면,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이제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리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화폐 관련해서 재난소득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민호기 자원봉사 센터장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어차피 자원봉사 센터에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늘 저희 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도 늘 저희 우리 로타리 안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그 360 공지부 신혜진 총재님, 또 십지어 우리 로타리 안 회장님, 회원님들이 이렇게 큰 일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의료원이나 보건소 또 각종 취약계층에 후원해 주시는 물품들을 전달할 때마다 그분들이 느끼는 그 감동이 이렇게 서로 마음에 오가요, 진짜. 자기들을 이해하고 또 응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전달될 때 제가 또 이렇게 아주 가슴이 뭉클한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또 시장님도 평상시에 또, 본인이 이렇게 지금 작년 겨울에 그 돼지열병, 또 올해 코로나19,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천에 많은 단체 기관들이 협조해줘서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말씀도 또 종종 하시고 있는데, 오늘 하여간 이 자리 빌어서 로타리안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봉클럽 회장님 오셔가지고 총무님 넘어갈 겁니다. 우경재 총무님. 할 말이 없어. 우리 그러면 나 삼성 우리 남성 클럽 총무님 한마디. 여기는 남성 클럽. 네, 고맙습니다. 총무 한재입니다. 예. 이 시장님 가까이서 듣는 게 처음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나와서 고생 많으실 텐데 건강 잘 조심하셔서 사실은 이전 팀들 위해서 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다음 일정이 또 회의가 예.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시장님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이선생님이 끌어다가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